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렌즈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의 권희진입니다. 지난번에 넨시랑 나연이가 했던 향복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쁘다. 제가 오늘 제 친구에게 미션을 주려고 해요. 트위드 저고리를 제가 두 개 이제 해놨거든요. 보통 어울리는 거 골라가지고 트윈룩 같은 거. 너무 화사해 보이시는데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약간 공주 같고. 공주야? 이거 뭔가 되게 세련돼졌다 해야 되나? 약간 지금 당장 입어도 될 것 같아. 볼까요? 미국 스타일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뾰로롱. 짠. 저희 팀룩 맞췄어요. 어때요? 언니 컨셉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 나는 가방도 냈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맞춘 건가? 어때? 신발도 흰색으로. 맞아. 바꿔 신었어. 저는 신발을 이렇게 검정색 스니커즈 이렇게 하이탑으로 했고 치마랑 반바지를 둘 다 입어봤는데 보니까 뭔가 좀 더 어두운 계열의 반바지를 입으니까 또 괜찮고 언니는 또 긴 바지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짧은 반바지. 나름 핏룩 완성! 완성! 두리 스타일링 너무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네, 트윈룩 완벽해요. 원래 치즈를 좋아하는데 또 한복에 미 이렇게 이런 사선 느낌의 하이웨이스?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너무 예쁘게 잘 스타일링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퍼프 소매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끝동이라고 해서 원래 한복은 저고리 끝에다 포인트 컬러를 넣어줘요. 요즘 스칼롭이 또 유행인거야. 그래서 특별히 스칼롭으로 지금 액센트 컬러 주고 깃에도 지금 양복기 모양의 컬러 넣어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럼 다음 미션 볼까요? 다음에는 우리 두 친구가 아주 좋아했던 미니스커트! 빙빵 미니스커트! 재미있게 또 스타일링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게 위에 옷을 한번 골라볼까요? 좋아요. 한번 입어볼까요? 이번 둘이 먼저 정반대 이미지로 변신하고 올게요. 뿅! 뿅! 뭔가 언니도 자켓 입었으니까 저도 좀 더 우리 자켓 입어볼까요? 좋아. 오케이. 좀 더 밝은 느낌으로. 어때요? 넛. 너무 멋지게 소화했어요. 평상시에 진짜 입고 싶어요. 너무 입자마자 진짜 입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사실은 이거 금방 그냥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한번 계좌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볼까요? 이번에도 이거랑 어울리는 밑에 옷들을 짠! 아예 착장을 골라봤습니다. 찾아볼까요? 나 먼저 나눠볼게요. 딱 보여지는데? 이렇게 입으면 예쁠 듯. 가볼게요. 언니가 입은 원피스가 제자랑 뭔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런지 너무 잘 어울려. 좀 귀걸이까지 이렇게. 맞아. 너무 잘 어울려. 블랙 앤 화이트가. 색깔은 칭찬해줄래? 일단 약간 색깔이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느낌인데 분홍이랑 일단 검정이랑 되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예쁘고 그리고 이 스커트랑도 예뻐. 그 신발이 일단 너무 잘 어울려. 그쵸?
정말 글자를 너무 훌륭하게 소화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요즘은 또 짧게 많이 입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수고했고요. 우리 이제 1, 2동 마지막으로 이제 미션은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일상복에서 조금 변화 주고 싶을 때 우리 아름다운 전통 소재 쓸 수 있는 이런 예쁜 무늬들 살짝 얹어서 다른 느낌 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 전통 소재 옷감으로 만든 옷을 이렇게 현대복하고 같이 꺼내보니까 어때요? 이 포인트가 딱 뭐 잡아주는 느낌. 저는 또 이렇게 요즘 레이어드가 또 유행인데 안에 청치마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신기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현대복하고 전통복식하고 이렇게 믹스하고 게다가 이런 화려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니까 그냥 지루한 일상에서 늘 똑같은 스타일링으로 일상을 보내다가 이렇게 특별한 날 포인트 주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나는 자주 입고 싶은, 가끔씩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코디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일상복 데일리로 같이 스타일링하는 거 맞춰보기로 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스페셜하게 우리 낸시 나인이를 위해서 만든 특별한 날에 보는 아름다운 한복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 이렇게 우리 전통 한복까지 스타일 다 끝내봤는데요. 너무 잘 어울려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원래 전통 한복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래도 오늘 피날레 여기 그 마지막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는 좀 길지만 저는 좀 짧은 이 치마가 조금 짧은 치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렇게 입는 것도 좋아할 것 같고 저도 키가 좀 작으니까 이런 거 입으니까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는 얇지만 여기 위에 또 요즘 유행이 퍼프가 들어가서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전통 한복이랑은 조금씩은 달라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나윤이는 어땠어요? 오늘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렌시랑 마찬가지로 이런 전통 한복을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배자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흰 원피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런 저고리를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잘 안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렌시랑 나윤이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많이 소개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에는 또 모든 멤버들 모여서 한번 하고도 촬영해보고 또 즐거운 시간 가져요. 감사합니다. 안녕. 한복 많이 즐겨보세요. 네, 너무 예뻐요. 안녕. 안녕.